이 시간에는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 재생,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재생이고, 죽어서 없어졌는데 다시 뭐예요? 생기는 것. 이런 거를 통틀어서 재생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암 때문에 위암 수술을 했다. 그래서 위장을 완전히 떼내버렸다. 그래가지고 식도하고 장을 땡겨 올려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이제 그거 하고 나면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평생 그 모양 그대로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위장이 떨어져 나간 부위의 장이 위장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위장처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런 병을 알았다. 저 중국에 장가계에서 오셨던 분인데, 위상피화 현상 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위장 세포하고 장 세포가 모양이 달라요. 근데 이 위장 세포가 점점 장 세포처럼 변하는 이제 그게 되게 우리 의사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 하면 위암이 암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 보세요. 유전자는 어떻게 해요? 변해요.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위장세포가 장세포처럼 유전자가 변해서 변할 수도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멀쩡하던 위장세포가 암세포로 변할 수도 있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장세포가 장세포처럼 변질됐다가도 도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을 끌어다가 땡겨 올려서 위장 자리로 끌어올리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끌어올렸던 장 세포가 위장 세포로 변해가지고 위장처럼 역할을 하게 돼요. 참 우리 몸은 놀라워요. 왜 놀라워요?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주. 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죠. 생명이, 전지전능한 생명이 유전자를 조절해서 장세포도 또 위장세포로 만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 우리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이 존재하고 우리들의 유전자는 그 생명의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장도 재생도. 지난번에 여러분 박광명 씨 캐나다의 그 위암 환자 회복 이야기 들으셨는데, 그 박광명 씨도 그래요. 그 위를 완전히 절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위가 쫙 생겨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이제 박광명 씨 부인은, 예, 남편이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빌었잖아.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해가지고 그 후로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부부는 그 후로 옛날에는 막 그 주유소도 크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눈코 뜰 새 없이 이제 돈 벌고 하다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다음부터는 욕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면서 이제 주로 그 암 환자를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암 환자가 생겼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뉴스타트 강의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통밀로 빵 만들어서 가서 이렇게 통밀빵을 먹어라, 현미밥을 먹어라, 그런 거 이제 어떻게 건강식 하는가, 이제 방법도 다 가르쳐줘.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살고, 그래서 토론토에 아주 그 박광명 씨가 유지가 됐어요. 예, 뭐 제일 유명하고 그 막 그래서 박광명 씨 때문에 이 뉴스타트에 오신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그 회복 얘기에 그 얘기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박광명 씨 부인이 그 폐를 잘라냈어요. 그 얘기 나왔죠. 그렇죠. 근데 뉴스타트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캐나다 이민 가서도 계속 이제 그 결핵이 있었으니까, 그 캐나다는 아주 철저하죠. 이제, 결핵이 있던 사람이 이민하면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계속 이 폐결핵이 혹시 재발하는 게 아닌가, 그거를 항상 체크해요. 그래서, 그 캐나다 가서 뭐 한 10년 동안 그대로, 지금은 뭐 옛날 그대로 있고 그랬는데, 뉴 스타트를 하다가 한 2년 후인가, 보건소 이제 정기검진을 하는 거죠. 이제 의사가, 폐가 자꾸 생기고 있는 거야. 잘라냈던 부분.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재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재생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현대의학적으로는 무슨 수를 써도 그런 일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해놓으면 마치 의사가 한 것처럼 폼 잡아요, 우리는.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중풍에 걸렸다, 뇌경색이다,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뇌세포가 죽잖아요. 또는 심장근육세포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간경화다. 그럼 간세포들이 죽어요. 그럼 그게 나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간경화가 완전히 치유되려면 어떤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경화란 건 뭐냐면은, 간세포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 경화라는 말의 뜻은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색이나 마찬가지요. 그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세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그 세포가 죽으면 그 본래 살아있던 세포들이 차지하던 그 공간을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죽은 세포들을 말끔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거식 세포라는 세포들이 와서 그 죽은 시체를 쫙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위에다가 다른 물질로 채우는데 그게 소위 섬유질입니다. 섬유질로 꽉 채우면 그 섬유질로 채워진 것이 굳으면 그게 흉터가 되는 거예요. 흉터. 그래서 뇌경색 그러면 뇌 속에 흉터가 생겼다는 얘기야. 간경화 또는 폐경화증, 심근경색 이게 다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죽고 흉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뇌경색, 간경화, 폐경화, 그래서 폐경화를 이제 의학계에서는 폐섬유화증이라 그럽니다. 폐 일부가 뭐화됐다? 섬유화됐다. 그래서 간경화도 엄밀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섬유화증입니다. 뭐 뇌경색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뇌섬유화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자, 섬유화가 됐다는 말은 결국 섬유질이 그 세포가 죽은 공간에 채워져서 그 섬유질이 굳으면 그게 섬유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이 섬유화가 너무 많이 되면 간 기능이 아주 감소합니다. 그 해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특수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이 알부민 생산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꾸 붓고 복수가 차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 차고 붓고 이런 게 나려면 알부민이 충분히 생산이 돼야 되고 알부민이 충분히 생산되려면 간 섬유화된 부분에 새로운 간 세포가 재생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그 생겨나야 돼요. 그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죽어버렸던 세포가 자, 예를 들어서 하나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간이다. 자, 그 이 부분에 세포가 다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 섬유화가 됐다. 섬유질이. 그래서 뭐 여기도 섬유화가 됐다. 여기도 섬유화가 됐다. 이 섬유화된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게 여러분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여기 피부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죽은 피부 세포 대신에 뭐가 생겨 여기 흉터가 생깁니다. 그 흉터가 생기는 것이 바로 섬유화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흉터가 굳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위 정상 세포들 땡겨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처럼 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간도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간이 울퉁불퉁 쭈글쭈글 하면서 간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네? 그림 보고 얘기하라고요. 자, 일단 뭐가 없어져야 돼? 이 섬유질이 없어져야 돼. 섬유질 곧 뭐예요? 흉터. 이게 없어져야 돼. 그렇죠? 없어져야 저 공간에 새 간세포, 그리고 저게 없어지고 나서 저 흉터가 차지했던 공간에 새 건강한 간세포들이 생겨 나면 간은 본래대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데. 네. 상상할 수 없는 데. 아마 오늘날까지도 현대의학은 이렇게 간 경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간은 절대로 정상화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간 경화가 됐다 그러면 그 사형선 거야. 어떤 경우에는 암보다 더 지독하다.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다 보면 이 귀신 고칼 노릇이 너무 많이 생겨. 그 박광명 씨 부인 그분도 폐가 도로 생겼대. 재생이 돼서. 참.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거는 현대 의학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생명이 존재하는 한 재생될 수 있도록 돼 있고 원상 복귀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원상복귀.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정말 부활이라는 것처럼 뚱딴지 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새 사람으로 살아나. 그건 부활입니다. 그 말이 돼요? 그거는 우리들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무슨 차원에 가야 그게 가능해져? 생명 차원에 가야만 돼. 그건 초인간적 차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망가졌던 간이 그래서 좀 간 보면 막 형편없어요. 겉에서 막 쭈글쭈글 울퉁불퉁 해가지고 색깔도 완전히 그 본래 건강한 간은 아주 빨간색으로 맨들맨질하고 말랑말랑한 간인데 이 간 경화된 간은요 그 시체 해부해서 꺼내 보면 막 쭈글쭈글하고 막 단단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돌멩이 같이 막 단단한 게 이게 막 간이 막 변질될 대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 우리 인간을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라는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한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야. 아시겠죠? 왜? 그때 아담과 이브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이거는 너무 찌부러져가지고 말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생명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짜잔 해서 생명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기본 여건 이런 것이 뭐예요? 다 갖춰진 상태에서 생명을 최대한으로 받게 되면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부활할 때는 이게 이제 재창조거든. 사람은 하나님 뭐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모습으로 그 차원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지금 이 차원으로는 부활해봐야 또 싸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유전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그 당시에 완전한 상태의 유전자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래서 죽어서 없어졌던 폐가 다시 생겨난다는 건 폐가 부활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죽어서 없어졌던 간세포들이 새 간세포들이 여기 나타났다는 것은 간세포가 뭐요? 부활한 거야. 그 부활의 현상이 우리 몸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현대의학적으로는 부활시킬 수 없어.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콩팥이 나빠져 있는 분이 계세요. 저기, 지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콩팥이 망가져서 피검사를 하면 피검사에 소위 그 크레아치닌 수치란 게 있는데 그것이 올라가서 그래서 콩팥이 나빠지는데 이 콩팥이 나빠지면 절대로 회복하지 뭐예요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복,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연골.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그거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생기는, 그리고 뼈하고 뼈끼리 부딪혀서 그렇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그것을 소위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도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된다?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공관절을 끼워넣어야 된다. 왜? 재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학계에서는 재생하지 않기로 유명한 세포, 최고로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게? 뇌세포입니다.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 안 한다. 그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콩팥도 재생 안 한다. 심장세포도 재생 안 한다. 옛날에 제가 한 30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들이 간세포도 재생을 안 한다고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간세포는 재생 잘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한국 사람 간만 재생을 안 하나. 자, 하여튼, 이 뇌세포만은, 어쨌든 뇌세포만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우리 의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간, 자, 이 섬유질은 이 부분에 간세포가 죽고 그 간세포에 죽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난 뒤에 그 섬유세포라는 것이 아주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섬유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곧 이동을 해요. 그 필요한 장소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기 B형, C형 간염 때문에 이 부분에 간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곧 섬유세포가 생명의 지시를 받고 일로 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섬유세포 오기 전에는 소위 거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거식세포를 보내서 죽은 간세포들을 어떻게 다 깔끔하게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이 섬유세포를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섬유질을 잔뜩 생산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든다고? 흉터를 만든다. 그래서 꽉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 우리 몸 안에는 쓸데없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병균이나 이런 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섬유질로 꽉 채워버려요. 그러면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런데. 그러면 이 간이 완전히 망가진 쭈글쭈글한 간이 돼버렸는데 이 간이 재생해야 돼. 재생이라는 것은 여기서 죽어 없어졌던 간세포들이 다시 뭐예요? 다시 나타나요. 네.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섬유질, 흉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어떻게 제거를 할까? 네? 그 어떻게 제거를 하나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섬유세포들이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하게? 저기에 형성시켜 놓은 흉터 섬유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어떻게 제거가 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제거할 방법이 있잖아요. 네? 녹히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섬유질 용해 물질이란 게 있어요. 용해 효소란 게 있습니다. 이 섬유세포 안에 그 여기에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 굳어진 섬유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섬유질 용해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그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그래서 섬유질을 녹여 가지고 빨아먹어. 예. 네. 그러면 저 흉터들이 없어져요. 그럼 흉터들이 없어지고 나면, 자, 아까 동그라미였는데 좀 사각형으로 그립시다. 네. 자, 없어지고,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간세포로 저 공간이 다시 어떻게 채워져야 됩니다. 예. 네. 그럼 어떻게 되게? 예. 네.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정상세포가, 자, 여기 이제 간세포가 정상세포가 있고, 여기도 정상세포가 있고, 여기도 정상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상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안으로 뭐예요? 정상 간세포를 만들어내요. 응. 그래서 다 채우면 따라 완전히 새 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응. 제가 왜 이걸 알게 됐냐고 하면
저도 의과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런 현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해보면 간 경화가 싹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제가 1982년부터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6년 동안 하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드디어 서기 2005년도에 와서 의사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대의학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간 경화 환자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몰랐던 거지. 그런데 누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뉴스타트 의사는 목격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뉴스타트를 해서 뭐를 잘 갖추어주면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주면 생명이 알아서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 경화가 되는데 계속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음식 먹고 기본 여건을 안 갖춰주면 이게 세상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박광명 씨 부인 박화순 씨도 남편과 함께 뉴스타트를 시작하니까 드디어 재생하지 않던 폐가 재생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뉴스타트만큼 이 대박이 없어. 아시겠죠?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뭐 되게 중요한 거 하는 거 안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수술을 합니까? 뭐 방사선을 쬐입니까? 대단한 거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그 생명의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뭐요? 알고 그것을 뭐요? 믿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만 가지면 재생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 김정은이 포함되어 있다고. 김정은이는 뭐 세상 사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인들만 사랑하사 아니야. 세상이야, 세상.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린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린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보니까 하나님이 원숭이들도 사랑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숨 먹도록 수치 땡기도록 해요.
그러면 그 기린하고 원숭이들 교회 갑니까? 교회에다가 뭐 헌금합니까? 무조건 이래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빨리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자진해서 우러나와서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진리를 전하는 데 쓰십시오. 라고 주머니에서 돈이 저절로 기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조사해보고 심사해보고 전숙이는 오케이 윤선이는 안 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다 이게야. 근데 자꾸 그렇게 그러면 가면 그 어깨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재생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생이 철저히 재생은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 세포가 제가 아까 무슨 세포라 그랬죠? 뇌세포. 뇌세포만은 절대로 재생 안 한다. 이제 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면 그 뇌세포는 가장 최고도로 분화된 발전된 세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과학자들이 뭘 알게 되었냐고 하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가 뭐냐?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가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 연구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줄기세포만 연구가 잘 돼서 성공하면 황우석 교수가 우리 대한민국 매그 살린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왜? 온 세계 돈 많은 환자들이 뭐예요? 한국으로 다 와서 황우석 교수한테 지금 막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되면 이건 막 대박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 황우석 교수 사건이 터지고 벌써 20년? 그래도 뭐 줄기세포 부분에 별 뭐 진전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 황우석 교수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첫째, 이 줄기세포란 게 뭐냐? 줄기세포. 여러분. 자. 저는 1943년 5월 13일 생이에요. 아시겠죠? 딱 적어 놨다가 생일 선물 보내세요. 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생일 선물 보낸 사람은 잘 나을 게고. 자, 그러면 제가 1943년 5월 13일에 제가 생겨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병아리가
1943년 5월 13일 날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해서 그 병아리가 그날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21일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긴 때는 언제까? 280일 전이야. 이제 대충 그래서 한국선 막 열 달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하면 그 열 달이 아니라 9개월하고 한 열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언제예요?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낼 수 있잖아요. 올 13일에서 뒤로 돌아서 쭉 가서 5개월 13일 하고 그 다음에 4개월 해서 9달 하면 결국 10월, 9월. 9월 초쯤 되겠네요. 9월 초쯤에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주 멋진 일을 했어요. 상구 만들었을까. 그게 낮일지 밤일지는 난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간 정자가 우리 어머니의 난소로부터 배란된 난자와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딱 만난 겁니다. 만나서 우리 아버지의 정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정자 대가리 속에 있던 아버지의 유전자를 어머니의 난자 속으로 팍 집어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자질구레한 건 잊어버리고 큰 것만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자궁입니다. 자궁을 앞에서 잘랐어요. 그래서 이 자궁 내부고,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나팔관이에요. 여기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요건 뭐예요, 요거? 난소입니다. 지금 난소에서 배란이 돼요. 그 난자가 나오면, 이 난자가 이 나팔관을 찾아 들어가요. 이 난자가 나팔관을 찾아 들어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자궁 외 임신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난자가 찾아 들어가서 이제 자궁으로 여행을 하면 아빠의 몸에서 나온 정자가, 요게 이제 정자 안에요. 그래서 정자는 이 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난자, 지금 이 그림은 바로 요 그림을 확대해서 온 거예요. 그, 이 1등으로 온 정자가 대가리를 어떻게 해요? 팍 박아요. 참 이게 희한해요. 이 정자가 대가리를 콱 박으면 순식간에 이게 굳어져요. 굳어져서 다른 정자가 아무리 대가리를 박아도 안 돼요. 그 어떤 경우에는 정자가 두 개가 동시에 탁 박으면 거기 쌍둥이가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수정됐다. 그래요. 수정. 수정. 그래서, 벌이, 아빠 꽃가루를 묻히고, 엄마 꽃에 와서 탁 앉으면, 그 아빠 꽃가루에 있던 정자가 엄마 속으로. 엄마 그 속으로 들어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수정이 되면 그 수정이 된 거를
수정란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수정란이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가 되고 그다음 32개가 다 분열해서 64개가 되고 이게 이제 나흘째가 되면 64개. 그래서 이제 5일 내지 6일째가 되면 이렇게 세포가 많아져.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공이적으로 그렇죠? 세포로 구성된 공입니다.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그 안에는 물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나중에 양수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5, 6일째가 되면 이 물이 꽉 찬 공이 이 뭐예요? 자궁벽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날짜가 지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면,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자궁벽 아니에요? 그 요게 탁 올라 붙으면, 이 공이 올라 붙으면, 이 물 안에서는, 여기 이제 물로 채워진 공간이죠. 물 안에서는 이런 핑크색 세포가 없던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요것들이 줄기세포예요. 요게 이제 애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궁 쪽에서는 이런 회색 세포가 생겨나요. 요건 뭐게? 요게 태반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태반. 그래서 점점 날짜가 가면,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요 세포들이 요 줄기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이 줄기 세포들이 줄기 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면 그러니까 이상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1942년 9월 1일로 합시다. 9월 1일 날 어느 날 밤 탁 수정이 됐어. 그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참 많아. 그죠? 탁 올려. 그때 이상구가 생겨난 거야,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알지도 못해. 그때 하나님의 보기엔 드디어 이상구가 형성된 거예요. 없던 이상구.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본래 없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줄기 세포 안에는 이상구의 심장이 될 심장 만드는 유전자, 혈관 만드는 유전자, 간 만드는 유전자, 뭐 이상구의 모든 거 만드는 유전자가 그 줄기 세포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 유전자들은 작동을 안 하고 뭐예요? 휴면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줄기 세포죠. 그러니까 줄기 세포들은 장래 무슨 세포가 될 것인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그런 세포예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자꾸 번식하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으면 10달 후에 뭐가 튀어나올까? 줄기 세포 뭉탱이가 튀어나와요. 애기가 안 나와. 그러면 10달 후에 으아! 하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이 순간 이 줄기 세포가 만들어진 순간부터 그 10달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기 세포가 어떤 줄기 세포는 뇌 세포로 변했고 어떤 줄기 세포들은 간 세포가 됐고 어떤 줄기 세포들은 폐 세포가 됐고 콩팥 세포가 됐고
근육세포가 되고, 혈관세포가 되고, 이렇게 인간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신 하나님이 상구를 만드는 거야. 그 줄기세포를,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네. 이거 정말, 그러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줄기세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세포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몸을 구성하는 어떤 세포든지, 이 피부세포나, 우리의 간세포나, 우리의 뇌세포나, 이 모든 세포들이 다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 줄기세포였습니다. 본래는. 그래서, 여러 뭐요? 여러 가지 다른 세포들로 줄기세포들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 뭐라 그랬어요? 가지. 여러 가지가 뭐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죠, 뭐. 근데, 여러분이 줄기세포를 알면, 여러 가지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라는 말인 걸 알아요. 혹시 알아들으신 분 계세요?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은 다 무슨 세포다? 줄기세포다. 이 줄기가 있대, 줄기. 근데 이 줄기세포로부터 여러 뭐요? 가지세포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란 말이 본래 이 말입니다. 가지단 말이에요, 가지. 그래서 가지도 가지가 있네. 자, 그러니까 줄기세포만 있으면 여러 가지세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줄기세포만 있으면, 이거, 예를 들어서, 송아지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송아지 만들어낼 수도 있어. 왜? 모든 게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가 점점 번식해서 줄기세포가 뇌세포도 되고, 그렇게 되면, 소줄기세포 같으면 소가 나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복제라 그래요. 똑같은 소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다 복제했다고요? 복제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은 복제 금지입니다. 아시죠? 그 불법이야. 아시겠죠? 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몰라요. 자.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히트를 쳤냐고 하면, 쥐를 말입니다. 쥐를 척추를 잘랐어요. 척추 절단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쥐가. 거기다가 쥐의 뭐예요? 줄기세포를 그 잘린 부분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아, 이 줄기세포가 척추신경세포가 돼가지고, 쥐가 다시 걷는 거야. 하반신을. 그래가지고 온 세계가 막 떠들썩해가지고, 이야, 이 줄기세포가 있으면 만병, 뭐, 동치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의, 인간의 줄기세포를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인간의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기발한 생각입니다. 피부세포. 특히 여기 귓밥에 있는 피부세포가 제일 말을 잘 듣는데요. 이렇게 제일 덜 고생을 하는 부분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피부세포들은 고생을 많이 하자. 왜 맨날 얻어맞으니까. 맨날 얻어맞고, 닦고, 뭐를 묻히고, 이건 여기는 본질대로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다가 화장하는 여자들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하면 줄기세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가지세포들은 줄기세포로부터 전문화되고 발전한 세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줄기세포는 어떤 세포예요? 이 가지세포들에 비하면 원시세포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시세포들로부터 여러 방향으로 발전한 세포들이 가지세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부세포라는 이 가지세포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옛날대로 뭐 시키면 줄기세포가 될 거예요. 쉬운 말로 빠꾸 시키면 돼. 그래서 빠꾸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여기서 아무리 지가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막 놀라운 강의를 하고 막 이상구 박사 뭐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제가 똥 안 누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줄기세포 출신이야. 그리고 더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면 다 뭐요? 우리의 본질은 결국은 흙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지. 근데 그런데 빠꾸를 시키면, 그러니까 전문화된 아주 고도로 발전된 가지세포로부터 빠꾸를 시켜서 그럼 애기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기로 만들면 뭐 원시화로 돌아가고 유치한 세포.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굶기면 된다. 굶기면. 세포를 한번 굶겨보자. 그래서 세포에게 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도의 영양소를 공급한 거야. 실험실에서. 그러니까 세포가 막,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막, 배가 고파서 뭐요? 죽을 지게. 그럼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군대 가서. 제가 이제 해군 군의관 출신인데, 해군 군의관은 훈련을 상당히 혹독하게 시켜요. 왜? 해병대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육군 군의관들은 뭐, 군의관들이 뭐 전장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별로 뭐 혹독하게 훈련 안 시키는데, 이 해군 군의관들은 아주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배도 고프고, 총 들고 뛰면서 막 배고파 죽겠다.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두 달 동안 훈련 딱 끝나면 바로 뭐예요? 중위 대위가 돼. 장교가 되잖아요. 군의관. 근데요, 그 배고플 때 총 들고 뛰어갈 때 쫄병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가는 거 보면 막 쫄병들이 부러워 죽겠다라고. 저것들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고생이 심하면 막 높은 자리고 뭐고 굶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장군이니 뭐 판사니 대통령이니 굶겨 놓으면 다 뭐가 돼? 다 아기들이 되잖아요. 막 그래서 먹는 거 있으면 서로 싸우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 있는 인간도 그렇게 될 텐데 아마 그게 세포들도 그렇게 될 거라. 그래 가지고 세포를 소위 굶기는 배양을 합니다. 그 굶기는 배양을 그렇게 기아 상태에서 배양한다 해서 그것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래요.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기아 배양. 기아 배양을 시키면 이 세포의 특징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전문화돼. 그리고 이제 원시적으로 점점 돌아가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젊은 여성들, 건강한 여성들로부터 난자를 기증받아가지고 난자 속에 있는 여자의 유전자를 빼버려요. 빼버리고 이제 이 기아배양 세포 그 완전히 이제 변질돼가는 그거를 난자 속으로 옮겨서 집어넣어줘요. 그래놓고 갑자기 전기 충격을 치치칙 하고 줘요. 그럼 세포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보면 여기가 어디야? 난자네. 그럼 나는 줄기세포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려. 그래서 줄기세포가 돼. 네.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정상세포라도 빠꾸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기아 상태라는 아주 나쁜 환경을 제공하면 정상세포가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기세포를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뭐예요? 그 기아세포가 아주 고차원적인 뇌세포로도 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적용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죠. 그럼요. 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뇌세포가 재생할 것이냐를 알아보려면, 뇌에 줄기세포가 있으면 뇌세포 재생에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 줄기세포가 새로운 뇌세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뇌에서 뇌를 잘라서 현미경을 검사해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 그래서 그 이후로 뇌세포도 뭐예요?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제 뭐, 뇌세포가 재생할 수 있게 되었다면, 콩팥세포, 이런 거는 문제 없어요. 그래서 콩팥이 아무리 나빠져 있어도, 뭐만 잘하면, 예, 네,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는 뉴 스타트만 잘하면, 콩팥 죽은 것도 죽은 부위도 다시 새 콩팥 세포로 대처돼서 에 콩팥도 살아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골도 거기 보니까
연골을 그 연골 조직이 자꾸 닳아서 없어진 이유가 이 연골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연골 조직을 자꾸 생산해서 연골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 왜? 안 그러면 이게 자꾸 마모가 돼서 연골 조직이 없어지고 그러면 자꾸 새 연골 조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결국 연골 조직이 생산이 잘안 되는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골 세포들이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연골 조직을 잘 만들지를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연골 조직 다시 만들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염도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인간 의학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사가 누구게? 하나님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도 세상에서는 의사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 저는 이제 뭐 진짜 의사가 아니라 진짜 의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소개업자에 불과해. 아니, 네. 그래서 그 의사는 치료비도 안 받으니까, 공짜니까. 왜? 그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을 다 재생시킬 수 있으신 분이고, 그 재생을 초월해서 결국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 있으신 분입니다. 아시겠죠?